유리문 이명희. 유리문에 비친 정원은 눈의 향기다. 후두둑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카페로 가던 길이 그립다. 그 겨울부터 봄도 여름도 잃어버린 채 집안에서 바라보는 이 가을이 슬프다. 코로나19 그 앞에서 전 세계가 떨고 있는 것이 낯설다. 최첨단 과학시대 다 되는 줄 알았다. 우주과학, 생명공학, 복제양까지 그 호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고 스쳐가는 사람을 피해야 하는 거리의 침묵, 그 텅 빈 상점, 레스토랑, 웃음소리가 사라진 적막한 거리는 재앙이라고 바이블은 말한다.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을 찾아 날아다니던 어느 우주 비행사의 말이다. 최악은 혼자 살아남는 거다. 맞다. 너와 내가 없는 1인칭 세상. 사랑의 부재는 형벌이다. 하이파이브. 인간 절정의 기쁨과 그 포옹도 차단시킨 비대면 사회. 혼자 강변을 걷고 혼자 숲길을 산책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낭만과는 다른 문제다. 혼자 춤을 추게 하는 이 상황이 아프다. 백신이 없다. 누가 만들 것인가? 생소한 바이러스. 그 전쟁은 시작인가 끝인가? 인간의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다. 생명은 신의 영역이다. 인간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닐까. 우주를 얼마나 아는가? 겨우 4%라고 한다. 하늘 위의 하늘을, 우주 만상의 질서를 아는가? 돌 하나, 나뭇잎 하나, 그 꽃들이 피고 지는 생명의 순환을. 인공지능, 그 가슴 없는 새덩어리가 인간의 감정까지 지배하게 된다는 미래 문학은 사양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몸과 마음, 그 교감에서 느끼는 스피리처 파워, 그 사랑이 문학의 본질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새삼 각인됐다. 워즈워드는 당시 모순된 사회를 피하여 숲속 호반에 살면서도 사색, 담화, 손님 대접을 즐겼다. 일상을 살던 그때가 시인에게 위대한 10년이 된 것은 그의 걸작 대부분이 그 시기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를 위하여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기적을 믿으며 기도한다. 하늘은 생명체의 질서, 그 비밀의 문이다. 바라보는 유리문에 빨간 단풍이 흩날리고 있다. 한국수필의 플랫폼 한국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 네이트.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